안녕하세요. 레나폴리예요. 저는 이제 잘 주무리 다 마쳤거든요. 머리도 지금 감은 상태입니다. 좀 젖어있는데. 근데 지금 운동 끝나고 다 씻었는데 갑자기 또 스트레칭을 좀더 하고 싶어가지고 했어요. 제가 요즘에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. 왜냐면, 운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, 당연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폴을 탈 수도 있습니다.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안정기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원래 하던 운동으로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한80% 정도? 원래 하던 운동에? 이제 스트레칭만 열심히 해놓고, 안전하게 이제 운동을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할 스트레칭은 다리찢기 다 아시죠? 그거를 먼저 바닥에서 해줍니다. 가보겠습니다. 이걸 바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다 워밍업 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. 그러면 지금 이게 몸이 좀 따뜻한지는 상태여가지고 되는 거예요.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살살 풀어주는 게 이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좋은데 이게 운동권들도 좋은 게 나중에 순산할 수 있다 보니까. 제가 좀 지금 나온 게 이거는 저는 살인 거 같거든요? 근데 위에 복근이 좀 있어요, 아직도. 복근은 계속 유지가 됐는데, 이거는 내일 조금 약간 지방이 지금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몸이 좀 풀어졌으면 이제 이것도 해줍니다. 이거는 제가 맨날 이거는 하는 거여가지고 하는데, 처음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. 고양이 자세 있잖아요. 이게 되게 좋대요. 이게. 나중에 임산부 만약에 부인이나 나중에 본인이 임신하셨을 때 이 자세가 되게 태아한테 좋은 자세라고 하더라고요. 우리가 하도 안 주는 자세여가지고 나중에 엄청 배가 나왔을 때도 이 자세를 계속 해주면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간대. 턱걸이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바로 이제 턱걸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줄게요. 빼주고 좀 더 넓으면 좋은데 그럴 수 저거 그립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요.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손끝으로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매달리거든요. 이렇게. 그래서 탄마카루 같은 거 안 발라도 턱걸이는 가능해요. 근데 폴은 약간 제대로 탈 때는 발라요. 그 그립제를. 탄마카루 저건 전 사가지고 그거 바르거든요. 폴 탈 때는 항상 그래도 지금은 안 바르는데 제대로 탈 때는 안 하기 때문에 발라줘야 되거든요.
지금은 그냥 턱걸이만 할 거라서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. 지금은 아마도 그냥 그렇게 미끄럽지가 않거든요. 근데 제대로 탈 때는 꼭 발라줘요. 그러니까 언제 동작할 때 갑자기 땀에 막 이렇게 몸에 땀이 막 나는데 그거 잡은다고 하면 또 좀 미끄러워가지고. 턱걸이 마지막으로 한 번 하고 이제 갈 겁니다. 마지막 턱걸이. 아직도 복근은 있어요, 하지만. 배는 너무 무서워요. 여러분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. 저는 이제 바로 자러 갑니다.